요즘 물류 산업에서 스타트업이 화두입니다. 그런데 물류 스타트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보여주기식으로 성과를 부풀리려는 모습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기기나 장비를 개발한 스타트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성과주의 정책은 견실한 물류 스타트업은 철저히 소외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설립 2년차에 접어든 물류 스타트업 A사 대표는 물류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으면 좋겠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전문가들에게 심층적인 평가를 받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수의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제는 대기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 성장했기 때문에 스타트업에 친화적이지 못하다고 하소연하며 정부의 지원이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도 자본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주요 선진국이 공격적으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KSG 뉴스 김동민입니다.